2018년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중 몸통 박치기를 한 중국 선수가 실격하고 마는데 한과 선수였으면 실격을 안 당했을 것이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역대급 올림픽이 탄생했죠.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중국 인민들의 억압받는 삶을 약 2주간 몸소 체험해보는 혹한기 수련회가 되었으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누가 더 기량이 좋냐가 아닌 함성 더 크게 지르는 팀 2만 점 추가 요런 게 실현됐습니다. 저희 집 앞에 열리는 초등학교 운동회가 더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지경이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치고 편파 판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998년 동계올림픽 때 김동성 선수에게 패한 중국인 선수가 앙심을 품고 2000년 영국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동성 선수와 함께 넘어진 뒤 스케이트날을 김동성 선수의 얼굴 쪽으로 겨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팔로 막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김동성 선수는 피칠갑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비열한 개짓거리는 사실은 중국이 아닌 한과가 했었던 것이고 한과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 발을 걸고 눈을 스케이트로 그어버려 얼굴에 흐르는 피 때문에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비열하고 악독한 한국의 반칙을 극복하고 청렴결백 실력파 중국이 결국 우승하여 베이징 올림픽에 진출한다 라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사실 한 편 더 있었어요.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헐레작, 한국 제목 나라에는 마음, 외국 제목 브레이크스루 돌파구 요런 뜻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아니 개봉하려고 했습니다. 예매도 받고 있었어요.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돌연 한국을 욕하며 떠난 우주소녀라는 그룹의 미기라는 멤버가 이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이 되었는데 얘가 불륜을 저지른 거야. 헉! 하필이면 여행도 프리 티벳으로 간 거야. 아 티벳 예쁘지. 못 참지. 근데 참았어야지. 논란이 존나 커져서 영화가 엎어져 버립니다. 중국 영화는 항상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지들 열등감 쩔때 나온다. 자 보세요.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식이 안 좋을 때? 전락 나왔죠? 에베레스트 못 먹을 때? 에베레스트 나왔죠? 코로나 발원지로 욕먹을 때? 최미호킹 나왔죠?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야. 자, 이 자료만 봐도 쇼트트랙에서 중국의 반칙으로 인한 실격 횟수가 2등인 캐나다와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정도 많고요. 이번에 지 혼자 아이템전을 한 중국 선수인 판커시는 전 세계적으로 반칙왕, 나쁜 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지경이니 얼마나 쪽팔리고 세탁을 하고 싶겠어.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나라라 얼음 위의 빛 같은 무지성 프로파간다가 내수용으로 툭툭 튀어나와 주는 거고요. 이런 거 보고 애들이 중국이 정정당당하다는 망상에 빠져서 한국 스포츠 더럽다, 한국 선수들은 반칙을 일삼는다, 평창에서의 업보가 돌아왔다 이러면서 황대현 반칙, 쇼트 반칙 같은 키워드 실검 1등 올리고 자빠져 있는 거고요. 애초에 지들끼리 정신승리하려고 만든 영화라 한국 IP론 볼 수도 없어요. 차단되어 있어. 아니 대체 뭔 내용이길래 저렇게 지들끼리 물고 빠는 건지 알아보려고 어떻게 뚫어가지고 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 중국어 자막밖에 없어. 아 그래서 문제되는 장면만 번역해서 살짝 볼까? 라고 시작했던 게 너무 병신 같아서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걸을 타선이 없는 거야 씨발. 영화 내용 얘네가 어떻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갑시다. 49,000米每小时这个速度有多快呢? 是一只成年的鹰在空中飞翔的速度也是人类在不借助机械的情况下所能达到的顶点听这个速度的时候你就会感觉自己成为了光。 에이 거멸당했네. 현실판은 이거지. 49km 이 속도는 내가 날린 등껍질이 날아가는 속도이다. 인류가 반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정점. 이 운동을 시트트랙이라 부른다. 오프닝부터 족간지 멘트를 뱉으면서 시작하는 이 영화는 한국 선수를 존나 띄워주면서 시작합니다. 이 경기가 이제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따낼 수 있는 중요한 경기라서 세계 챔피언 한국 선수 김승우가 막 독주를 하고 있다, 미쳤다, 혼자 쌉 캐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설을 하면서 한껏 띄워줍니다.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한국 감독과 침착하게 작전을 지시하는 중국 감독, 그리고 반칙을 시전하는 한국 선수 김승우. 이 오프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거만하고 무식하고
시끄러운 한국팀과 침착하고 냉철하게 경기에 임하는 중국팀을 대비시켜 보여주기 위해서 이딴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면 한국팀 빨아주고 아주 개 주접들을 싸고 있는데 결국 세계 챔피언 한국에게 져버렸다 라는 영화로 만들어서 존나 신비해지고 싶은 게 아니면 어쨌든 중국이 이길 거잖아. 그래서 초반에 한국팀 올려치기를 존나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겼을 때 쾌감이 더 쩌니까.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거긴 한데 한국 선수들이 전부 조선족이에요. 내가 그 저희간이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반칙을 시전하는 한국인인 척하는 조선족 선수 김승우, 결국 중국 선수에게 제트킥을 날리는데 빙판을 가로지르는 한 남자. 그의 이름 현빙신. 아니 어떻게 이름이 빙신이지? 얘가 이제 부주인공이에요. 조연과 주연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얘가 성적이 안 좋았는지 쇼트트랙을 그만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냥 요런 느낌 맹키로 고독한 질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뒤에서 하이빔을 존나 쏘는 차이니즈 쿠팡 이치맨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시작된 경주. 아, 박진감 넘치는데요? 사실 경주를 하는 상황은 아니고 배달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달 가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빙신이 혼자서 영혼의 레이싱을 한 거야. 그리고 졌어 심지어. 아, 현타 개오지겠다. 한편 칠판에 이것저것 쓰고 있는 이 남자, 동네 형!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호구 한 명 잡아다 놓고 다른 운동에 비해 쇼트트랙은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국가대표 되기가 유리하다 라며 영업을 하고 있어요. 뭐 나는 스케이트를 8년 탔고 2급 자격증을 따서 이 보라 색깔의 널디 스케이트를 받았대요. 그래서 소중하대요. 막 만지지 말라 그래 떼탄다고. 야, 이 형님한테 배우면 너도 국대 할 수 있어. 집니다. 동네 경기였는데. 이 전 장면에서 주인공한테 삥을 뜯거든요. 스케이트 배우고 싶으면 입담비 내라. 너 같은 잡밥 새끼도 형님한테 배우면 국대 될 수 있다. 집니다. 처참하게. 경기를 왜 하게 됐는고 하니 동네 아는 동생을 선수단 애들이 존나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사실 얘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 야, 여기 우리 연습하는 데거든. 딴 데 가서 놀아라 잉. 야, 이 돼지 새끼 뭐래냐. 이러고 시비가 붙은 건데 여기서 지는 사람이 스케이트를 저 얼음구멍에다 갖다 버리고 연습장 얼씬도 안 하기, 뭐 이런 개삭방 조건으로 붙은 거예요. 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비장하게 스케이트를 버리러 가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낚시하고 있는 이 아저씨예요. 아이고, 오늘은 물고기를 잡아야 애들이 안 굶을 텐데 하면서 간절하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웬 깡패같이 생긴 새끼들이 날붙이를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니까 쫄아서 도망간 거 아냐. 어쨌든 약속대로 스케이트를 버리는데 하이야, 이승부 인정할 수 없다. 스케이트를 버리는 건 나쁜 짓이다. 나랑 한판 더 붙자. 정말 중국스러운 멘트를 뱉는 이 소년은 주인공 청환입니다. 아까 그 배달부가 얘야. 한판 더 붙어요. 그리고 반칙을 하죠. 니놈 내 상대도 안 되는구만. 어? 밀치기 나오고 말이야. 무슨 짓이야? 중국 대표 선수 할만하네. 반칙하고 당한 선수 보고 욕하는 거 고증 제대로 살린 영화예요. 그래서 션빙신이 넌 반칙을 했어, 너 규칙은 아는 거야? 몰라 새끼야, 이기면 장땡이지. 그래도 선수랑 비등비등하게 경주를 할 만큼의 실력이 어떻게 쌓였을까를 알려면 조금 뒤로 가야 됩니다. 주인공의 아빠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요런 장면 또 안 들어가주면 섭하죠.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알바생 아줌마한테 배달을 보낸 모양입니다. 아줌마, 이번에 배달 보낸 거 왜 상자가 그대로 있지? 상자는 무슨, 내가 다 먹어버렸어. 아니 배달을 가라 그랬지 직접 처먹으라고 했어요? 사장님, 내가 갈 곳이 강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손님은 저만큼 떨어져 있어서 한 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음식이 다 식겠지?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다 먹었어. 잠깐만, 이야, 역시 대국은 대국이네요. 우리나라는 소국이라서 닭다리 하나만 빼먹어도 난리가 나는데 대국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처먹고 배달도 안 가네. 사실상 대국의 품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가 아닌가. 계속 가볼게요. 아줌마! 헤이야, 나 쿵푸 배웠어. 죽여버릴 거야. 우리 아들 내미는 왕복 15분 만에 갔다 오던데 아줌마는 뭐 하는 거예요? 개소리하네. 사장님, 여기서 거기까지 10km예요. 강을 날아가야 겨우 갈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8살 때부터 배달을 시켰는데요. 그때마다 스케이트를 타고 배달을 갔던 겁니다. 실전 압축 근육이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선수단 찌끄레기들이. 어? 만두가 식냐 안 식냐라는 절박함 속에 스케이트를 타봤냐 이거야. 배달의 민족 별점 테러를 앞두고 이니셜 C를 해봤냐 이 말이지. 아무튼 이런 주인공의 재능을 알아본 국대 감독은 음식점에 들어와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에 와이프가 쇼트트랙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기는데,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은 언제 열리게 되는 걸까? 그때부터 아빠는 동계올림픽, 특히 쇼트트랙을 증오하게 된 것이죠. 아들내미 선수 안 시킬 거라고, 음식점 물려받게 할 거라고 강자를 놓습니다. 아버님, 절 잠시 따라오시겠어요? 그렇게 몽골인 코스프레를 하고 경기장에 등장한 아빠와 감독. 아드님은 개쩌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걸 보세요. 장차 훌륭한 중국 국가대표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아빠에게 스케이트를 타다 걸린 주인공은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아, 죄송해요. 스케이트 한 번만 더 타면 회떠서 육포로 만들어버릴 거야. MG손가락만하게. 아이, 육포가 뭐예요? 할! 너 이번 달은 배달도 가지마. 집에서 반성이나 하고 있어. 감금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주인공, 그리고 자고 있는 아빠. 계속되는 실패 끝에 주인공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엄마의 흔적을 찾게 된 주인공, 엄마가 금메달리스트였던 거야.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내 미쳐버린 주인공은 몰폰도 몰컴도 아닌 몰뽕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오 차이나, 오 차이나는 클라스. 그러더니 지랄 지랄, 귀에서도 입냄새가 날 것 같은 뜨거운 ASMR을 하기 시작하는데 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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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때 나는 개인이요. 만약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탈출하자고. 탈출을 시도하는 주인공, 내가 탈출용 이동 수단을 마련해놨어. 탈출용 달구지를 타고 가는 주인공과 현빙신, 이 속도가 맞나? 아, 근데 아빠가 못 따라오는 거 보니까 나름 빠르긴 한가 봅니다. 아니었네, 뛰는 게 더 빠르네. 아빠! 너 이 새끼야, 어딜 가려고? 아빠! 이게 지 엄마 닮아가지고. 주인공을 뜯어말리는 아빠. 아빠 좀 놓으라고요. 자기야, 날 놓아줘. 이번엔 안 놓친다 씨, 이빨놈아. 오, 절대 보낼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엔 안 놓지. 아빠를 사출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발사가 된 아빠는 절름발이가 범인인 다음날 아침 감독님을 따라 훈련장에 가게 된 주인공. 어? 이거 우유인가? 이거 드립친 거 아니에요. 진짜 대사가 이 모양이에요. 아무튼 빙판을 핥아먹은 주인공은 실력을 기르기 위해 여성팀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감독님, 저 왜 여기서 해요? 꼬아? 아이, 저는 국대 제목인데 여자랑 어떻게 해요? 그러면 쟤랑 달려봐. 아유, 똥마려. 나온다. 이 새끼가 갑자기 이 자세로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얼음을 핥아먹고 배탈이 났다. 두 번째, 여자 선수보다 체력이 후달린다. 세 번째, 발기... 아, 아니네. 저거 배탈 났네. 도하고 지랄났어. 저거 봐, 빙질이 안 좋아가지고 식중독 걸렸네. 역시 식중독엔 수분 보충이죠. 하지만 뚜껑 열 힘마저 없는 주인공. 아, 주장이다. 이거 좀 따주세요. 여자애한테 처발리는 거 잘 봤어. 아닌데요. 핑계는 통하지 않아. 계속 그럴 거면 이 팀에서 나가줘. 시발, 똥마린 게 죄야? 시발, 똥마린 게 죄냐니까? 집에 갈래. 감독님! 무슨 일이야? 저 남자팀에 넣어주세요. 네가 여자팀을 이기면 넣어줄게. 그치만 남자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요. 제가 국제가 될 사람이라면서요. 연습을 해야 늘지. 맨날 첫날 빙판이나 핥아대니까 실력이 늘어? 계속 찡찡댈 거면 나가.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온 주인공. 硬座还是卧铺啊? 你买还是不买啊?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오? 여기서 삼성벨 소리가? 화웨이폰에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은 일단 넘겨놓고 20만원 보냈으니 연락하지 마라. 진짜 20만원밖에 안 보냈어.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한 번만 더 꼴찌하면 쫓겨납니다. 씨발, 내가 있을 곳은 여긴가? 돌아와 보니 현빙씨는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있네요. 무언가 느낀 듯한 주인공은 팀내 꼴찌끼리 이대로 있으면 자동 방출되니 내일부터 열심히 훈련해보자고 합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베이징! 오늘도 이곳에서 동계올림픽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다음 팀 릴레이 경주에서 지면 쫓겨난다고 하고 주인공과 빙씨는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이번에 나 밀어주는 거다. 팍팍 밀어줄게, 걱정마. 밀었다! 뭐 하는 짓이야 임마? 밀어달래매! 밀어달라는 게 뭔 뜻인지 몰라? 어떻게 그럼 끌어줘? 아이씨 밑에서 뭐 하는 거야? 아이. 몽정 찝찝해. 니네 둘 왜 이렇게 싸워? 화해해. 그렇게 아침 10시에 손을 맞잡은 그들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말할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미안하다. 어? 야야 내가 졌다. 야 어? 그랬구나. 우린 지면 쫓겨나는데 네가 졌구나. 이제 지기 싫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후 미묘한 로맨스 기류가 흐르는 둘. 감독이 선수들에게 자신을 독수리라고 상상하고 사냥감을 사냥하듯 상대를 맹렬하게 추격해야 된다고 하자 진짜 닭을 잡으러 온 병신 듀오. 그러면서 여주에게 엉덩이를 한번 부딪히는 주인공. 코로나. 코로나. 만두 만두 만두. 어차피 이 둘만 이기면 쫓겨나진 않기에 만두를 뇌물로 준 뒤 승부조작을 시도하는데요. 승부조작이 성사되자 뜨거운 벤치프레스를 나누고 있는 병신 듀오. 결국 닭을 잡는 데 성공한 주인공. 아니 쇼트트랙 연습하는데 닭 잡는 게 왜 필요했을까? 선수들 날개뼈 잡고 던지라고 그립 훈련! 아 필수 코스네 이거. 결전을 앞두고 스케이트 날을 갈고 있는 병신 듀오. 이때 손을 다친 빙신이에게 병신이가 반창고를 주는데 아 씨발 더 가까워집니다. 예.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지 같이 몽정을 하는 병신 듀오. 저기 가방 두고 갔는데? 고마워. 네가 준 만두 맛있었성.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아빠가 만두 더 잘 만들거든? 다음에 손잡고 아빠 만나러 가자. 또라이야? 키갈도 아닌 만두 갈기기에 반해버린 여주. 하지만 주인공에겐 든든한 그 남자가 있지요. 이번 시합 성적을 토대로 대회에 나가게 될지 말지 결정됩니다. 만약에 지면 방출입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너네 개고생하는 거 봤어. 그래서 너희 레벨에 맞는 상대로 바꿔주려고 해. 아이 씨발 만두도 먹여놨는데. 그렇게 온 게 부팀장인 하오 쫑쫑과 팀장인 린샹안입니다. 사실 전 좀 기대했거든요. 애들 이름이 이 모양이길래 뭐 여기 챔피언은 와장 쫑쫑 뭐 이런 애인 줄 알았지. 걔는 안 나오더라고. 아무튼 시합이 시작되고 아 치열한 경쟁. 하지만 주인공이 지면 이 영화는 여기서 끝나겠죠. 이겼습니다. 이야. 경기를 앞두고 있는 주인공은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결의를 다지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결의보다는 그 공공의적 이성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장면이냐면 그래 씨발년아 더 짜봐. 잘 타줄까? 내가 빨아줘? 그래 씨발년아 더 먹어봐. 더 쪄줄까? 어? 두 판 쪄줘? 뭐 대충 한국 선수들이 기량이 존나 세계국급이라 빙상제국이 만들어지고 있고 쇼트트랙을 통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살 김승우는 세계기록을 3번이나 갈아치웠다. 19살 김승우? 내가 그럼 저희간이냐? 다음 중 조선족이 한 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넘버 1. 1번 네가 그 좌익 아니냐. 2번 네가 그 절간이냐. 3번 니가 그 최강이냐. 정답은 1번 니가 그 좌익 아니냐였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그런지 이런 사람들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선수를 말이야 일단 진영부터 확인하고 보는 정치충 새끼로 만들어놨네. 그렇게 대회가 진행되는데
무릎 관절에 손상이 많이 가서 쇼트트랙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상황. 대회 포기각서를 들이밀며 시합에 나가는 걸 말리는데. 아무리 아파도 저희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내가 네 엄마랑 같은 팀이었거든? 걔가 심근염이 있었어. 근데 내가 그냥 대회에 나가라 그랬지. 그래서 죽었어. 너만큼은 느긋맞고 나게 할 수 없어. 감독님, 그래도 스케이트가 타고 싶어요. 가서 배달이나 마저 하렴. 한편, 아저씨, 청환이 엄마 없어요? 제가 얼추 들었는데요. 죽었다면서요. 엄마는 안 계셔도 청환이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망보험 들어뒀어. 가족을 위한 거야. 10억을 왜 왔어? 아! 이 반창고는? 세계 챔피언 반창고! 자, 이 반창고가 나중에 정말 큰 역할을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됩니다! 침착하게 오더를 내리는 중국 감독과는 달리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감독. 너무 흥분한 탓일까요? 조공하나 괜찮아요? 정체모를 음식을 대짜로 주문하는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지고 나오는 중국 선수. 한국에 비해 조직력이 돋보이고 작전을 치밀하게 짜온 중국팀. 침착하고 교양있게 지시를 내리는 중국팀과는 달리 악을 쓰며 천박하게 화를 내는 한국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경고라도 주듯 째려보는 중국 감독. 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끈 거야? 뭐가 많이 바뀌었다? 저렇게 째려보는 눈빛을 항상 봤잖아? 어딜 가든 봤잖아, 시끄럽고 족같아서. 그걸 이제 뭐랄까, 우리도 야릴 수 있다, 야림만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연출된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곧바로 밧다리를 거는 한국 선수 제트기까지 선사합니다. 요것도 이제 앞에 얘기했던 김동성 선수가 공격당한 이야기를 공격한 걸로 바꿔놓은 거죠. 원래 쿵푸 스케이트였는데 태권 스케이트로 바꾼 거야. 그렇게 피가 눈앞을 가리고 있는데 이때 세계 챔피언 반창고를 붙입니다. 이걸 붙이자마자 아드레날린이 샘솟고 시야가 팍 트이며 운동 능력이 급상승을 하게 되지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씨발 마약 패치야. 결국 뽕에 취해 중국이 1등을 차지해버립니다. 쥐똥만한 시드를 걸었던 아빠도 이야 역배 터졌다. 썸녀도 만두 어휴 금메달 땄네 인생 폈다. 우와 정말 자랑스럽겠다. 하계올림픽을 두 번이나 열었네? 좋겠다 병신들아. 이로써 한국 선수의 반칙을 이겨낸 중국팀은 베이징올림픽에 진출하게 된다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아마도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한국을 혼내준 감동실화 스토리를 만들려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죠. 오히려 중국의 텃세를 이겨낸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야기가 드라마 같다면 더 드라마 같겠네요. 지금까지 위구르족과 티벳의 자유 독립을 지지하는 김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